여러분들이 그 학교 가가지고서 저기 뭐냐 그 추천서를 담임선생님한테 또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카운슬러 선생님한테 지금 이제 10년 동안 연대나 서울대는 이제 카운슬 저기 뭐냐 그 이 카운슬러 선생님의 레퍼런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기를 가르쳤던 선생님의 레커멘데이션도 있어야 돼. 근데 고대는 레퍼런스는 필요 없어. 레커멘데이션만 있으면 돼. 그리고 3년 특례는 레퍼런스 거의 필요 없어요. 레커멘데이션만 있으면 돼. 교장쌤이랑 저 가수는 그것은 뭔지 처음에 헤드메스터도 괜찮고 헤드메스터가 학생을 좀 잘 알아야지. 근데 그냥 일반 교과 티처도 관계는 없어. 국어선생님이 가장 낫겠네요. 국어선생님 아니야. 국어선생님이 잘 쓰는 거 아니야. 절대. 예. 국어선생님 중에 이상하게 맞춤법만 잘 쓰는 사람 있어. 그거 소용없어. 내용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 학생이 글로벌 마인드가 있는 거를 잘 이해해주는 젊은 선생님일수록 좋아. 글로벌 마인드가 뭐 막 띵킹하는 게 미국 스타일이잖아. 꼭 웨스턴 스타일이 아니라 젊은 선생님인데 글로벌 마인드는 뭐냐면은 로컬한 것을 제대로 뭐냐면은 세계에 다 알릴 수 있고 그리고 전 세계를 상대로 뭐냐면은 내 자신의 활동 목표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죠. 네. 대한민국에서 낑낑대가지고 살려고만 하지 말고. 자, 이제 추천서 뭔가 한번 봐봐. 추천서. 네. 우리말로 되어 있는 거랑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있어. 우리말로 되어 있는 거는 6쪽이고 영어로 되어 있는 건 9쪽이야. 우리말은 7쪽. 그 이제 한국에서 내가 해외에서 있었지만 한국에 와서 전학을 트랜스퍼해서 한국에 있는 선생님한테 추천서를 받으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말 추천서를 받는 게 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6쪽 보면은 추천서 그래서 지원자 인적사항 이렇게 돼 있어. 여기 밑에 페이지가 있잖아. 몇 페이지예요? It's on page 6. 그래서 거기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출신 고등학교, 지원 모집단이 이렇게 돼 있어. 영어로 돼 있는 건 문쪽이야. 그래서 application applicant information, name, 그 다음에 registration, contact number, email, high school, school and department you are applying for. 그래서 자기가 뭐 예를 들면은 그 대학교 컴퓨터학과 하면은 그래 대학교 컴퓨터학과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건데 지원자 인적사항은 원래는 누가 교사가 적어야 되는가 교사가. 그래서 이거 다 파일러예요. 컴퓨터죠. 이거 추천서는 많이 해야 된다니? 이거 찍어가지고서 사인해도 되는데 보통 해외에서는 지금 아까 누구야 도규 같은 경우 이걸 가지고 가가지고서 직접 써야 되는데 학과 이름을 정확하게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야 학과 이름은 뭐는 뭐고 이제 오빠는 경제학과예요? 뭐 이제 서강대는 이제 경제학과 서강대 경제학과는 Department of Economics 성균관대 하고 싶어요. 너무 큰 꿈이죠? 그러니까 너무 큰 게 나아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추천인 기재사항 이거 잘해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이것도 계속 카톡으로 선생님 귀찮게 하지 말고 지금 잘 드러나. 성명 이제 그러면은 뭐냐면은 뭐 교장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 이제 이름 써주면 되고 소속 및 직위 포지션 예를 들어서 뭐 매트 디파트먼트 아니면 뭐 잉글리시 디파트먼트 이제 영어관이 이제 수학관이 아니면 이제 학교에서 그 얘기해주고 아니면 헤드메스터만 헤드메스터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연락처 현지 연락처 이메일 지원자의 관계 이거 지원자의 관계가 보통 이제 교사 뭐 티처 아니면 카운슬러 뭐 이렇게 적어주면 돼.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해. 알고 지낸 지간 How long have you known this applicant? 뭐 한 달이요. 한 달인데 뭐 한다고 추천을 해. 적어도 at least 1 year 정도 되는 게 좋아. 저 이거 선생님 6 months 괜찮아. 추천이 누구누구 해가지고서 시그니처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7쪽 넘어가봐. 7쪽 넘어가보고 영어는 10쪽 넘어가봐. 10쪽 넘어가면은 이쪽에서는 지원자의 학업 역량에 대하여 추천인이 지도하거나 관련 있는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여 해당 항목에 V자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Okay. We check the proper arms to evaluate the study capacity of the applicants as compared with other students in the same board. 그래서 처음에 평가 아들 쓰면 아들스로 기준으로 기타 기준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돼. 예를 들어서 고2, 고3을 다 가르쳤던 선생님이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3학년 전체야, 계열 전체야, 학급 전체야. 기타 해가지고서 all the three years 이렇게 평가 항목에 학업 성실성 있어. Academic integrity 그래서 평가 불가 그 다음에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영어로 NA
not acceptable. 그 다음에 below average, average, above average, excellent. 무조건 뭐로 해줘야 돼, 선생님? Excellent. Average, above average, or excellent로 체크해달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보통이나 미국으로 할 거면 추천하지 말라고 그래. 다른 분들한테 추천해달라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 Okay, capacity for self-directed learning. 역시 이것도 average는 안 돼. Above average, or excellent. 이렇게 돼. Very excellent가 없어서 그런데, 어쨌든 excellent. 그 다음에 이제 250자 이내로 쓸 거. 선생님한테 뭘 써주세요 얘기하면 그대로 써주신단 말이야 대부분. 그래서 지원자의 학업 역량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고려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describe an additional aspect about the study capacity of the applicant. 이거는 뭐만 써야 돼? Study ability만 써야 돼. 다른 거 쓰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고려해야 될 만한 거. 약생은 한국 와서 학교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만은 그것은 코스웍이 달라서 학업 교과 과정이 달라서 그런 거고 약생은 매터매틱에 대해서 굉장히 탐구심도 강하고 충분히 수학적인 원리를 잘 하는데 네, 한국 수학은 주로 문제풀이 위주고 미스테이크를 찾아내는 거기 때문에 이 학생을 우리 학교의 성적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서 이 학생을 평가해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뭐냐면은 그 추천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 보통 딱 보고 뭐야 얘 미국에서는 뭐 인도네시아는 수학 잘하는 애가 한국 와서 보니까 한국 학교 성적 이렇게 트랜스퍼 했는데 12학년 성적은 완전 바닥이네? 얘 엄청 못하네? 뭐 이렇게 평가하지 말도록 하는 거. 네, 근데 미국에서 지오메트리는 너 매터매틱스 지금 바닥이잖아 그치? 네. 아 근데 저 미국에서도 지오메트리는 잘못해 알제브라 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알제브라라도 잘했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매트가 구별이 안 나오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아니면은 또 잘했던 걸 또 부각시키는 방법이 있어. 잘 들어 이거. 잘했던 거 부각하는 거 어떤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영어 능력이 뛰어난다. 언어 감각이 있다 하는 부분 것을 좀 더 한국에서의 어떤 뭐냐면은 그 영어 능력 평가 자체는 뭐야 지나치게 위딩 유지고 또 뭐다 그래머컬 에러만 찾는데 뭐냐면은 열중했는데 사실은 이 학생은 워낙 플루언시도 좋고 글로벌 커뮤니케이티브 컴피턴스를 충분히 갖춘 학생이라는 쪽에서 보다 더 잘하는 걸 더 띄우는 방법도 있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를 영어 1등급 받은 그런 학생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beyond the first grade 넘어서 탁월한 그와 같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갖고 있다라는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서 적어줘도 얘는 한국의 수능 영어, 한국의 내신 영어, GPA 영어 가지고 평가할 애가 아니구나. 그것을 이미 비완됐다라는 것을 강조해 줄 수가 있거든. 얘네들은 다 그런 데 해당돼. 그러니까 장점을 살리는 쪽에서 또 이제 고려해야 될 거, 단점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있잖아. 이는 특히 잘 얘기해야 돼. 뭐냐면 학교 선생님한테 어떤 요소를 적어줘야 될지. 그냥 트랜스크립트로 나온 그와 같은 요소 말고 다른 어떤 거. Something special. 그러면 교장 선생님 말고 그냥 저를 더 아는 선생님한테. 그렇지. 그게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어. 교장 선생님이 아니면 괜찮아. 꼭 그럼 헤드메스터라고 해서 꼭 어토리티를 받는 거 아니야. 가장 잘 여러분을 지도했던 선생님이 좋아. 그러고 싶어. 너는 뭐냐면은 집중 이제 일반 학교 성적이 나온 거 가지고 너를 평가하는 거 말고 다른 걸 평가한다고 하면은 주로 이제 뭐냐면은 어떤 consistent effort 꾸준한 노력한다는 거 그리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탐구에 들어가고 너의 어떤 공부를 끊임없이 penetrate 해간다는 거 목표를 끝까지 all oriented 간다는 거 그런 너의 consistency 지속성은 그냥 학교에 나온 트랜스크립트의 리절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측면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면 어떨까 싶어. 너 지금 그러지 않니? 아니야. 난 그렇게 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특히 예를 들어서 너 가장 좋아하는 과목 뭐야? 좋아하는 거요? Mathematics? 아니요. Or what? Science? 야, 컴퓨터 사이언스 하면 사이언스를 좋아하든, 매터매틱을 좋아하든, 네, 아니면 엘지브로나 알고리즘을 좋아하든 그래야 되잖아. 네, 그렇게. 전공 관련성이 중요해, 되게. 네, 그렇게 쓸게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써. 특히, so, the applicant is much interested in the study of algorithm among the all chapters in mathematics. He has pure-minded or information-minded applicant, and so he can be motivated in the future major at Korean University. 뭐 이런 식으로. 디자인 쪽으로는 좀 늦었겠죠?
디자인을 어떻게 잘해야 돼? 어떻게 이제 너의 퓨처 골을 정하고 메이저 정하고 했었을 때 거기에 맞춰가는 작업들은 얼마든지 할 수는 있어. 아무 근거 없는 것도 근거 있게 만들어. 유빈이 마찬가지야. 지난번에 주스 사가지고 왔는데 왜 주스를 왜 두 잔밖에 안 사와가지고 다 써야지 작년에. 다음에 올 땐 다 써달래. 이렇게 그 있잖아 자소서 담당했던 선생님이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약간 이게 산신령 같은 선생님이 해줬는데. 산신령? 그걸 또 오세요? 당연히. 이렇게 자 첫 번째까지 이게 됐지? 네. 어떻게 추천을 네가 받아야 되는지 알겠지? 네. 오케이.